네, 통큰 치킨의 귀환. 얼마 전 2만 원짜리 치킨이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 대형마트에서 6,500원짜리 저가 치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치킨 비싸도 문제, 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에서 한시적으로 6,500원, 한 마리에 6,500원짜리 이제 통큰 치킨을 쏘겠다는 건데, 실은 2010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말이었죠. 이 치킨 한 마리에 5,000원에서 통큰 치킨을 내놓고 치킨 시장에 좀 들어가려다가 비난도 많았었고, 뭐 자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이제 흐지부지 이제 흩어졌었거든요. 그것을 올 4월에 이제 다시 내놓게 된 건데, 이제 저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최근에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왜 이러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왜 롯데마트는 6,500원이 가능한 건가? 실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롯데마트의 유통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500원짜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건데, 저렇게 되면 이제 일반 소상공인들의 이 상인들이 치킨집은 또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갑론을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네, 2010년에 말씀하셨듯이 있었던 통큰 치킨 5,000원짜리였는데 2015년에 통짜를 빼고 큰 치킨으로 네. 6,500원짜리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통큰 치킨이 워낙 이슈몰이를 했으니까 그것을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당장 약간 비슷한 비난 여론은 있어요. 하지만 여론이 2만 원짜리 치킨 때문에 그때만은 조금 더 달라졌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제가 해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2만 원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있는데 이 사장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뭐 2만 원을 책정해서 많은 마진을 가져가겠지만 그분들은 본사에 로열티 내야 되고 요즘 배달 앱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띄는 수수료도 또 많고요. 카드 수수료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분들은 욕은 욕대로 먹고 힘들기는 힘들고 그런 와중에서 또 다른 유통 강자인 롯데가 6,500원짜리 갖고 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양쪽에서 다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앞으로 롯데뿐만이 아니라 대형 이마트든 또 저렇게 유통력을 앞세워서 6,500원짜리 혹은 만 원 미만의 한 마리 치킨이 나올 텐데 과연 이걸 우리 소비자는 분명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요즘 네. 뭐 내수 경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면 동네 상권은 다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이게, 역설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부담해서 롯데마트가 이제 한시적으로만 6,500원에 파는 거고요. 실제로는 한 9,500원 정도에서 상시적으로는 팔리는 가격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9,500원에 팔리는데 지금은 이제 창립 기념 행사로 네. 이제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논란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건 말씀하신 대로 유통력, 그러니까 원가 구조를 따져보면 이거 가지고는 아마 이윤을 많이 남기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걸 사러 마트에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물건들을 사가죠. 문제는 이제 저가 유인 상품이죠. 저가 갖고 마진을 남기고 팔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유통력을 앞세워서 지금 백화점하고 대형마트가 작년에 매출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치킨을 사러 와서 마신 대로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골목에 있는 치킨집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불보듯 뭐 뻔한 상황이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주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좀 싼 치킨을 눈길이 가지 저는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치킨을 좋아하지도 않겠지만 전 치킨을 밤에 맥주하고 먹기 때문에 낮에 대형마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4인 가족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치킨 한 마리는 모자라요. 그러면 두 마리 먹으면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역설과 딜레마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유통력이 있는 저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동네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경기라는 게 네. 안 됩니다. 결국 내수는 동네 상권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본적으로는 이 유통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투명성,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